치즈가 식품업계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보다 영양 성분이 높고 우유와 달리 유당이 없어서 소화가 불편한 사람에게 인기가 높다는데요. 치즈 소비가 늘면서 다양한 치즈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 원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해 우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으면서 열량과 지방을 절반으로 줄이는가 하면 자연산 크림치즈에 열대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안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자연치즈를 오븐에 구워서 식감이 바삭한 치즈도 출시됐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 같은 차 이름, 회사마다 제각각이지만 차 장명법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을 알아두면 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보통 차 이름과 차급, 배기량, 엔진 정보를 나열하는데 차급은 숫자나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숫자 뒤에 D가 붙었다면 디젤, I라면 가솔린 차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차량 고유 이름은 차의 특성에 따라 장명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국산차를 예로 들면 레저용 차량인 SUV에는 관광지명이, 고급 승용차엔 날랜 동물의 이름이 많이 붙는다는군요.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차엔 이미지 현상 장명법이 유행인데요. 현대차의 아이오닉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뜻의 이온과 브랜드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를 조합한 거고요. 기아차 니로의 경우 극대화된 기술력을 연상시키는 니어제로와 SUV의 강화된 위상을 상징하는 히어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미니 핫도그,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아침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준비 시간이 부족한 어른들도 간편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한 끼 뚝딱, 아침 식사, 간식으로 제격인 미니 핫도그 만들어 봅니다. 먼저 손가락 모양의 소시지를 꼬치에 꽂고 뜨거운 물에 데쳐 기름기를 없앱니다. 그런 다음 오목한 그릇에 시중에서 파는 핫케이크 가루와 물, 달걀을 넣고 섞는데요. 냄비에 기름을 넣어 달구는 사이 소시지에 반죽을 묻혀 돌리세요. 반죽을 두 번 입혀 색이 노릇해질 때까지 튀기면 끝! 케첩이나 설탕을 뿌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해집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